나 넷째 날, 오늘 이제 넷째 날인데 이 넷째 날은 뭐냐? 이게 직분이요, 직분. 아멘. 바로 셋째 날의 그림을 내 가슴에 스케치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넷째 날이야. 아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마음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요. 그래서 너는 해가 되라. 너는 달의 일을 해라. 너는 별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고 이 직분을 딱 꽂아주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아멘이요. 넷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뭐냐. 이 일을 뭐냐.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숙명이라 그래. 그걸 숙명. 운명, 숙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생명처럼 여겨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는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뭘로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주님이 맡겨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지역을 가려고 다 이제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 마쳤는데 어떤 예언자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다가는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고초를 당하네. 그게 성령의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종들아, 내 종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저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순탄치 않고 험난한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성령이 가르쳐주니까요 그들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사도님, 사도님, 이번에 가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받으니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니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 언제 나타나느냐? 넷째 날이야, 넷째 날. 넷째 날이 오면요. 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딱에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뭘 가냐? 이때부터는 뭐냐?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이 일도 여러분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정강욱 목사님 보세요.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잖아요. 에스더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가리킬 때 그러더라고. 세상에 15마리밖에 안 앉았는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크게 붙여갖고 있었더니요. 자기 동기들이 와서 교회를 보더니 하하하 웃디래요. 야 정강훈,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해? 교회는요 코딱지 많은데 뭐 14평이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요 그때 되면요 대형 교회예요. 영대 40평이나 되지. 그런데 세상에요 그 조그마한 교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크게 붙여놓으니까 막 동기들이 와서 웃었다 그러잖아요. 이야, 정강훈 대단하다. 포부가 대단하다. 꿈이 대단한데 속으로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준 거야. 그게 오늘날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때 개척할 때는 뭐예요? 이 셋째 날이요. 너는 내가 이렇게 쓰리라. 근데 지금요 정강훈 목사님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됐잖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감방을 세 번 갔다 와도 맞장을 뜨잖아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났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까지요 정강욱 목사님 20년 이상을 내가 지켜봤는데 여동이 없어요. 여동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요 아이고 전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제발 나라 살리는 일 그만하고 교회 사는 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요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소망을 가져도 안 돼. 그양반은 뭔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병이 뭐냐면 바로 넷째 날의 병이야. 넷째 날의 병이 걸린 사람은요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걸 해야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